통통미디어 강정환입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은 대통령 선거 경원권 시군투표 결과를 다뤘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투표율 77.08%를 기록했으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치열하게 표 대결한 결과 역대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요? 경원권 5개 시군 대선 결과도 궁금하긴 합니다.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순서로 읍면동 대선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대선 결과는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50.94% 득표율을, 윤석열 후보는 45.6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경원권 5개 시군 득표율을 보겠습니다. 진한색은 50%대, 연한색은 40%대를 표시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율을 보였고 포천시, 연천군은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는 투표율입니다. 5개 시군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 77.08%, 경기도 투표율 76.65%보다 낮았으며 특히 동두천시는 70.96%로 가장 낮은 반면 연천군은 76.43%로 가장 높아 경기도 투표율에 가까웠습니다. 의정부시 읍면동 대선 결과를 보겠습니다. 투표 인원은 29만 5,029명으로 투표율 73.94%였습니다. 의정부시는 14개 동이 있습니다. 14개 동 모두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0% 이상이었으며 윤석열 후보는 40%대였습니다. 특히 송산 3동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가장 크게 앞섰습니다. 투표율은 의정부 1동이 59.4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의정부 2동, 흥선동, 가능동, 상계동도 60%대로 저조했습니다. 양주시를 보겠습니다. 투표 인원은 14만 5,562명으로 투표율 73.76%였습니다. 양주시는 1개 읍, 4개 면, 6개 동이 있습니다. 양주 2동, 회천 1동, 회천 2동, 회천 3동, 회천 4동, 그리고 백석읍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앞섰지만 은현면, 남면, 광정면, 장흥면, 양주 1동은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특히 백석읍, 남면, 장흥면, 회천 2동은 투표율이 70% 미만으로 낮았습니다. 포천시입니다. 투표인은 9만 5,968명으로 투표율 72.25%였습니다. 포천시는 1개읍, 11개면, 2개동이 있습니다. 서울읍, 포천동, 선단동은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앞섰으나 나머지 11개면 모두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특히 창수면과 화현면은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투표율은 서울읍, 신북면, 선단동 모두 60%대로 낮았습니다. 동두천시입니다. 투표인은 5만 7,532명으로 투표율 70.96%였습니다. 동두천시는 8개 동이 있습니다. 생현 1동, 생현 2동, 불현동, 송내동 4개 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상패동은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특히 생현 1동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가장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투표율은 생현 2동, 송내동, 상패동을 제외한 5개 동 모두 60%대였으며 동두천시 투표율이 5개 시군 중 가장 낮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입니다. 투표인은 2만 8,094명으로 투표율 76.43%였습니다. 연천군은 2개읍 8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읍과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5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왕진면, 중면, 장남면 모두 80% 이상 투표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읍면도 70% 이상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연천군 투표율이 5개 시군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다음 선거 때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시민들이 지역 문제에 목소리 높여 지역 인물을 제대로 뽑아야겠습니다. 이번에도 시민이 나서야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경원권 시군 투표 결과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브리핑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